갑진년. 년. 년. 2024년. 총문. 원래는 이렇게 보는 거야, 항상. 지금 10월달이잖아요. 원래는 운세 강의가 11월부터 해야 되는데. 아니, 뭐, 그러니까, 그 이치적으로 보면, 자, 천간의 글자의 시작은 뭐야? 해면이죠. 이게 11월이죠. 그지? 그러면 진은 뭐야? 신자진이지. 그럼 몇 월부터야? 12월. 그러니까 11월부터 갑목을 해석하고 12월부터 이제 자수의 기운, 이 진의 기운의 운동성이 있다 이런 거예요. 이 이치가 무슨 이치냐면 자 갑진이다 하면 천간의 이 갑목을 우리가 사주 팔자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하고 연관된 이 사주 팔자 속에 연관된 글자가 있으면 내년 갑진년은 어떻게?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 만약에 여기가 인이다 이거야. 이거 올라온 거죠? 그러면 여기를 해석하면 돼. 이건 뭐야, 신은? 자식. 없는 사람은? 미래의 계획. 미래에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라든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요 갑목이 여기서 오는 거라고. 요 여기서 오면 이거 어디서 오는 거야? 연에서 오는 거잖아. 그죠? 연에서 오는 거. 만약에 뭐 취업 준비 오는데 아이 공무원 시험 본다 이거야. 기토가 기토일간이 인년생이 올해 이거 봤다 이거지. 어떻게 돼? 아니 공부 그 들어갈 그런 상황들이 생길 거 아니야. 합격 불합격을 떠나서 그건 다른 글자에 따라 틀려지는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지지는 이 진이라는 글자하고 형충의합을 보는 거지 이게. 그렇게 보면 돼. 다만 갑은 그 갑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설명할 건데. 자, 진은 뭐야? 진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그거를 이제 일단은 갑진년의 운세를 알려면 이 갑진의 의미가 뭐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왜 그러면 이 갑진의 의미를 알아야 되느냐? 이걸 옛날 고서로 보면 이제 군신대자라 해가지고 이게 왕이라 이거지. 이 글자가 왕이다 이거야. 내 팔자는 이제 신하 입장이다. 이해돼요?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갑진은 어떤 거야? 여러분한테 내년 갑진년은 우리 한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 다 해당되는 거지. 그러면 좁은 의미에서 이제 그 해석을 하자면 내가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아간단 말이야. 그럼 갑진은 뭐냐면 마치 정부의 정책 같은 거야. 그 해에. 그러면 그 갑진의 글자를 다 따라야 되겠죠. 아니 뭐. 어떤 사주는 잘 안 따르는 사람이 있고 불리한 사람이 있고 유리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거를 이제 갑진이 그러면 어떤 정책이냐를 보는 거는 이제 갑진에 대한 뜻을 알면 아 내년에는 네? 하늘의 뜻이 꼭 이걸 나라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글자잖아. 그 운이라는 게 그런 환경이 오는 거잖아. 내가 싫든 좋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글자인 거죠. 그래서 그 운을 보는다는 뜻이야.
자, 그런 논리로 해석을 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진년 운세를 일단은 사주팔자에 뭐 갑목일간도 있고 을목일간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 일간별 해석은 이제 다음 주부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고, 오늘은 이 갑진, 모든 사람이 맞이하는 이 갑진이라는 이 기운이 뭘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구적으로 이 기운은 어떤 기운인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런 기운이 어떤 기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일간별로, 그런 기운이 있으니 일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를 이번 시간은 강의를 할 거고, 다음 시간은 이제 갑목, 뭐, 을목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그 갑목이다 하면 이제 주제별로, 이제 이번 올해는 좀 다르게 강의를 할까 생각을 해. 그러니까 갑목일간이다 하면 사업운은 어떻고, 건강, 직업, 연애, 사업, 뭐 공부, 자식, 뭐요 정도, 그런 테마로 해서 전체적인 그런 운세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사주 팔자잖아요. 사주 팔자를 다 해가지고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이라는 거는 부모, 형제, 사회, 월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고, 일지는 갑목 있으면은 뭐 갑인일주, 뭐 갑술일주 이렇잖아요. 그럼 일지는 주로 뭘 보는 거야? 연애, 배우자, 그지? 건강 이렇게 보는 거고, 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 그 다음에 미래의 어떤 구상,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간 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내년에 이 갑진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글자냐? 그거를 알려면 일단 진을 해석해야 돼. 왜 그러냐? 계절이잖아요. 운이라는 거는이. 그러면 진이라는 게 우리가 자축기묘 진사오미에서 어떤 위치가 있고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진년이단 말이야. 작년은 묘년이고, 재작년은 임묘진. 그죠? 이게 21년도, 22년도, 23년도다. 아니지. 거꾸로. 23, 22, 24년도지. 이걸 크게 놓고 보면 우리가 계절로 뭐라고 해요? 봅니다. 그죠? 봄, 사람으로 치면 어떤 거야? 이건 장생, 목욕, 관대죠? 병화로 치면. 그지? 사람이 성장하는 패턴으로 보면 인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연상을 하라고. 사람 나이로 보면 진이 어떤 시기라고 했어? 청소년. 그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공부한다고 그랬죠? 춘분부터. 그러면 이 진은 보통 대학생 같은 거야. 고등학교, 대학교. 진이라는 글자가, 여러분. 그럼 우리 전체적인 운기로 보면 우리 지구가 지금 내년에 대학생 같은 분위기의 운이라는 얘기야. 국가로 치면은 이 대학생 분위기가 어떤 거야? 개발도상국 같은 거잖아. 그지? 선진국은 어떤 거야? 막 발전하는, 막 성장하는 선진국은 사움이겠죠. 그 다음에 이미 성장해가지고 막 가치 추구하는 거는 이제 금이겠죠. 그런 유럽 쪽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상을 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내년에 진이라.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요?
전 국가로 치면 개발도상국이겠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년에 사람으로 인간으로 치면 주인공이 누구야? 젊은 애들이잖아, 청소년. 그죠? 큰 흐름을 알라는 얘기야. 이 진 속에는, 자,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다 하면, 진 다음에 4, 5, 미, 이렇게 가죠? 이거하고 이거의 경계가 뭐야? 여긴 대학생이고, 여긴 취업, 직장인이고, 이 차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쉽게 이해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에 갑진년 다음에는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사를 뭐라고 해? 라망살이라고 하잖아. 술해를? 술해가 뭐라고 해서? 죽어서 저승 가는 거잖아. 그러면 진사는? 살아서 본격적으로 생활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격적인 사회 양권의 시작은 묘춘분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그러면 조금 자라가지고 진이란 말이야. 그 진 중에 진은 자 이게 인묘진의 그 끝자락이고 사오미를 열어주는 성분이다. 진이. 문명을 열어주는 성분도 돼. 그러면 내가 대학 생활을 하는 거하고 사회 생활을 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리겠지. 그러니까 바로 사회 생활로 넘어가는 전 단계. 그죠? 관대라고 하잖아, 관대. 옛날로 치면 관대라는 게 띠를 두른 거란 말이야. 허우대는 멀쩡한 거죠. 오히려 어른보다 더 쑥쑥 자라는 거잖아. 그쵸? 진월에는 막대기 심어도 새싹이 난다고 했잖아. 뭘 돌 씹어도 소화가 되는 시기잖아. 내년이 그런 시기다. 여러분. 근데 아직 사회생활이 안된 시기야. 그 하루로 치면 어떤 시간이야? 그렇지. 바쁜 시간이죠. 어마어마한 이게 계절로 봐도 그렇잖아. 풀떼기들, 나무들, 막 산천이 그냥 다 올라오는 시기잖아. 그 풀떼기를 인간이라고 생각해봐요. 경쟁이, 신도림역 출근 시간에 신도림역 같은. 그지? 내년이 그렇다는 거야. 이거. 이 진토는 무슨 운동을 해요? 신자진 운동을 하죠. 이 신자진 운동은 수 운동이잖아. 이거 뭐 공부도 되는 거야. 아는 거. 수는 지식이잖아. 그쵸? 그걸 마무리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대학교 공부 끝. 진년에 끝내고 어떻게 해야 돼? 활용해야 될 거 아니야.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진토까지 묘지는 뭐야? 공부 경쟁이겠죠. 아이템 경쟁이겠죠. 미래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경쟁이겠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야. 왜 내년 진토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한번 봐보세요. 옛날에 진년은 12년 전에 진년하고 지금 틀려요. 그죠? 뭐가 틀렸어? 뭐가 달라졌어? 지금 세상이 첫째는 현찰이 없어졌어. 지갑에 물론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젊은 애들 자 진이 젊다고 했잖아. 앞서가는 사람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보면 현찰 없어요. 핸드폰 있지. 이게 모든 게 다 결제되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변했잖아. 불과 몇 년 만에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뭐라 그랬어? 유튜브 장난 아니게 번성한다고 했죠.
그런 정보자나 진중 괴수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발전한 거야? 신자진 이렇게 된 거죠? 지식이 앞서가는 지식이. 그럼 내년에는 그 끝장판을 이룬다는 얘기요. 그럼 활용 단계는 언제부터? 4, 5, 미 이렇게 되겠죠? 굉장히 예, 중요한 시기다. 근데 실제 활용은 안 하는 거죠. 만약 여기서 로봇 만들 AI 만들었다 이거야. 지금 뭐 식당이나 뭐 이런 데는 로봇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그냥 일상적으로 쓰여질 때는 언제부터야? 그 있더라고. 그 로봇도 이제 살 일이 생긴다고 이제. 그러면 요 시대 되면 되겠죠, 여러분. 이게 먼 미래가 아니야.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를 크게 놓고 이거 뭐예요? 이 화는 뭐예요? 문명입니다. 과학 문명. 크게 놓고 보면 과학 문명이라. 옛날 과학 문명이 아니요. 내년에서 내년, 내후년으로 넘어가면 과학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다는 얘기요. 화가 뭐예요? 통신, 교류. 다 밝혀진 거죠. 시대가 변한다, 안 변한다? 내년이 그 시대 사화, 사오미의 시대가 변화하는 과도기다.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들. 완전히 바뀐다고, 분위기가, 시대 분위기가. 네? 과거에 했던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 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는 뭐가 중요하냐면 두 가지예요. 자, 문명이 발전한다고 하면 AI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핸드폰 다 쓰죠. 옛날에는 어떻게 공부를 했어? 학교 가서 공부했잖아. 요즘은 갈 필요 없어. 유튜브로 다 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는 검색하면 다 검색할 수 있고, 다 밝혀지는 시대가 오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라도 핸드폰 조작만 잘하면, 예? 다알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야. 옛날에 어디 그랬어요? 양반들이나 아는 거지, 썩놈들은 몰랐잖아.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젠, 머리 좋아서 성공하고 이런 시대는 이제 안 생긴다는 거야. 많이 안다고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요. 자기가 알아봐요. 뭐 얼마나 알고 있어? AI보다 많이 알고 있어? 응.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시대가 이제 온 거야. 지금, 자,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 요 충분 이후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하면 경쟁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야. 그죠? 남보다. 봄 되니까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서로 경쟁해야 될거 아니야. 인간이라는 게 그래. 인간 태어났으니까 경쟁하는 거야, 서로. 그 인간의 일생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국제 정세를 한번 봐보란 말이야. 서로 경쟁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런 거요. 근데 본격적인 경쟁이 아닌 거잖아. 마치 이런 거에 수험, 학교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는 애가 여기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에 결정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다 하면 전 세계 패권. 패권 지금 패권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일어난 거야. 크게 어떤 거야?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걸로 생각해 보라고. 러시아, 뭐 중국, 뭐 북한, 뭐 이렇게 하면, 뭐야. 여기, 얘네들이 어느 쪽에 있는 애들이야? 러시아는 신자진의 추억이고, 그죠? 진투는 중국의 추억이고, 동남아시아, 홍콩, 오케이? 인도의 약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묘진이 그런 거죠? 네. 미국이나 이런 거는 어디에? 오행으로. 금이잖아. 금이 약해지는 거요, 지금. 강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금 입장에서 목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돼? 할 일이 많아지는 거지. 할 일이 많아지는 거잖아. 그죠? 그럼 내년이 어떻겠냐, 이거 내년이. 자, 묘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내년에 갑목단 진토란 말이야. 갑은 뭐야? 평두살이라고 하죠. 선두기질이라고 하잖아. 갑은 굽힐 줄을 모르는 거요. 갑이 굽히나? 바짝 서지? 갑질 넣는다고 하잖아요, 갑질. 그죠? 그 내년에 갑경충이 일어나겠죠? 경금은 미국. 네? 진토가 갑목 딱 드러낸 거는 뭐야? 중국이잖아. 중국이 어떻게 된 거요? 갑질 넣겠다는 뜻 아니야? 아니, 중국이 고집부린다는 뜻이잖아. 우리나라가 최고, 중국이 최고라는 뜻 아닌가? 그래서 갑경충 하겠다는 거잖아. 기운이 어떤 게더 세? 그렇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왜 하필 아까 이런 시기에 갑이 딱 있어. 이게 1등만 살아남는 거야. 그니까 아까 뭐라고? 갑진이라는 새우는 뭐라고? 임금 같은 존재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년 되면은 자기가 최고라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겠죠. 맞잖아.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면서 그런 거겠잖아. 어떤 인간이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거야? 늙은 인간이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거요? 아니면 젊은 청소년들이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거요? 그렇지. 그럼 우리나라 정치로 보면 내년에 젊은 내가 나타나지 않을까? 아니, 내가 이게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해석하는 거야.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럼 내년에 그런 분위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묘 시기가 올해잖아요. 묘에는 젊은 애들 목소리가 그렇게 세질 않아. 근데 내년 돼봐. 예측이 되죠? 젊은 애들이 마이크 잡고 있는 거 아니야? 예? 그럼 젊은 애들이 마이크 잡아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 나를 따르라. 갑은 길도 됩니다. 응? 응. 갑진이요. 깃발 딱든 거야. 그게 뭐겠어, 여러분. 자, 지난 계묘년, 이민년은 이 수로 가리워졌잖아, 세상이. 그지? 내년은 어떻게 돼? 사오미를 바라보면서 갑이라는 깃발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갑이라는 깃발은 새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향하는 길이야. 여러분. 그 길이 뭘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세상이 변해요.
세상이 옛날 같은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야. 앞으로의 세상은 뭐냐면 딱 두 가지야. 두 가지. 하나는 자본. 또 하나는 정신이요. 지식. 이런 거는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은 옛날에는 모르는 사람, 핸드폰 이런 거 없는 시대에는 알고 싶으면 돈 내고 막 그랬는데, 잘 모르고 그랬는데, 이젠 다 알 수 있어. 그 지식이 중요해. 지혜가 중요해. 그렇지. 모든 사람이 지식을 다 가진 시기다. 그럼 앞으로는 뭐, 거기서 차별화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어. 사주를 딱 들여다보면, 지혜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구조도 있어. 그렇다고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완전 지혜를 갖거나, 아니면 그 지식을 다 버리거나. 네? 방법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이제 어설픈 게 뭐냐면, 지식을 지혜인 양 쓰는 게 제일 어설픈 거지. 그런 사주들 있어. 그러니까 자, 내년 갑진년은, 우리 모두한테 그 알려주는 그 메시지가 어떤 거냐. 새롭게 변해야 된다. 길을 봐라. 길을 봐야 한다. 그 길을 이쪽으로 오세요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또 그런 분위기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과도기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싸우잖아. 성질나면. 아니, 전 세계로 보면 툭툭툭 하겠죠. 뭐, 3차 대전 일어난다느니, 뭐, 막 이러겠죠. 그 전에, 양보 안 하겠다, 이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전 지구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시기야. 그죠? 아주 좋게 가거나 위험한, 양면이 다 있는 거니까. 갑진 백호잖아. 땅이 열리는 시기잖아요. 땅이 열리는 시기가, 하늘이 열리는 시기가 어디라고? 술토. 땅이 열리는 시기는? 진토. 땅이 이상하게 열리면 안 되겠지. 뭐 화산 폭발하고 막 그러겠지. 그런 시대에 지금 와 있다는 거야. 만약에 위험적인 부분, 그러니까 장래,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좀, 대비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것도 되고. 어떻든, 그런 시기에 영웅이 나타나잖아. 그죠? 그 갑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어지러움 속에 영웅이 나타난다도 되는 거고, 희망이 보인다는 것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래에 그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를 대충 모니터로 볼 수 있는 시기가 내년이다. 예측할 수 있는 시기. 올해는 어떻게? 긴가민가. 이런 거야. 지금 여러분들 이게 막 진짜 무지하게 변한, CBDC 해가지고 디지털화 되면서, 그런 것들이 탈중앙화가 생기는 거지. 그게 세상의 시대의 어떤 그런 거야. 왜냐하면 옛날에는 국가라는 존재는 국민이 무지하니까 잘 통솔이 됐어요. 근데 이게 다 알아놓으니까 통솔이 쉽지 않아. 협의를 해야 돼. 그런 시대가 지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컨트롤 하려면 뭘로 컨트롤 해야 되냐? 아까 얘기했잖아. 자본이나, 응? 돈. 아니면 정신이야, 정신. 지혜.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는
그런 시대다. 그러니까 당장은 돈이겠죠. 맞잖아. 사움이니까 당장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 쉽게 얘기해서 대학교 지금 취업 준비하는데 취업이 중요하지. 거기 들어가서 뭐 정신적인 뭐 그런 가치를 거시기할 때는 아니잖아. 그죠? 그거 언제야? 사움이 지난 다음에 오겠죠? 그 당장은 돈이야. 그러면 젊은 애들이 무슨 생각하겠어? 그렇지. 그런 시대가 온다. 항상 이게 양이 강해지면 이제 나중에 음이 또 오듯이 스토리야. 그러니까 사오미 운에는 얄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사람 잘나고 못난 사람 못나고 이렇게 가는 거야. 더 빈부의 격차가 더 커지겠죠. 그 다음에 평준화는 돼. 미국만 거시기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요. 그죠? 개발도상국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흥 국가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런 시대다. 우리나라는 어때? 갑목이잖아, 우리나라. 이 갑진이 뭐야? 이게 갑목이 승천하는 거잖아. 응? 도약하는 거잖아. 약진하는 거잖아. 그죠? 하루로 치면 어떤 거야? 태양이 여기서 인에서 여기 뜬 거죠? 응. 그게 묘 진하고 진. 그쵸? 4, 5. 자, 여기서 여기니까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이게? 굉장히 빠르게 가는 거죠? 당당하게 가는 거죠? 빠꾸가 없죠? 진이 뭐야? 걸어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잖아. 진중계수로. 앉아서 공부하는 거요? 걸어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야. 응? 전철에서 학원 가면서 공부하는 거라고. 막,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낑겨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거잖아. 엄청 바쁘겠죠? 그러니까 이게 편안한 모습이야. 아주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야. 그렇잖아. 묘진이. 이게 대입 시험도 되고, 예? 취업 시험도 되고 하는 시기잖아요. 그런 시기. 그러니까 항상 근데 가능성이 있는 거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취업해야 정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진토는 인턴도 돼. 근데 진인을 잘 넘겨야 정사원이 되겠죠. 그런 시대다, 내년이. 요걸 먼저 알고 이제 내년 눈을 봐야 되는 거란 말이야. 한마디로 다시 정리를 하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걸안 거야. 올해까지는 잘 몰라. 아는 사람만 아는 거야. 아, 저렇게 될 건가? 요 정도 된 거지. 가리워진 거잖아. 계수로 딱 가리워졌잖아. 근데 갑목으로 싹 안개 딱 치워버린 거야. 누군가 막 떠드는 거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새로운 시대를 맞아. 한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다. 그걸 알리는 사람이 있다. 선도자, 뭐, 선동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연설을 하는 거죠. 우린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는 거죠. 그 민족성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약진이
내년에 중국하고 뭐 어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겠죠. 도약이 생기는 거지. 문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스물스물 우리나라 약진이 이제 눈에 안 보이게 시작됐어요. 경제도 그렇게 막 후퇴된 게 아니고, 이번에 얘기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디, 뭐, 그, 뭐, 포스코의 뭐야, 그. 그 다음에 뭐, 한반도에, 제주도에 뭐, 수소가 엄청나게 많대. 막, 이런 것들이 막 튀어온다고. 그건 자원의 개념인 거고, 생전 활용하지 못하던 그런 자원의 능력과 문화 수준. 그 다음, 먹거리. K 콘텐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 확연하게 드러난다. 왜? 갑이 떴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약진.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민족성을 강조하겠죠? 늙은 사람이 시대가 아니겠죠? 내년 총선 있네? 젊은 사람들이 약진하겠네? 그죠? 그렇게 봐야 된다,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놓고 보면 이게 이론과 실제의 사이지. 실제의 사이. 사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 진이라는 게 그래. 열두 동물 중에 이게 있는 동물이야, 없는 동물이야. 그렇다고, 진이. 그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묘한 거잖아. 그게 진에서 사로 넘어가는 식이라는 거야. 묘한 거죠. 아리까리한 거죠. 술 해도 묘한 거야. 골 때리는 거야. 그래서 진사술래가 천라지망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묘한 거에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는 거지. 그죠? 내년 갑진년은, 자, 우리가, 크게 그냥 놓고 보면, 이제, 센 놈. 그죠? 센 놈이잖아. 젊은 놈. 그 다음에, 머리 좋은 놈. 이런 존재에 앞서가는 놈이지, 앞서가는 놈. 미래를 예측한 놈이죠. 시대, 그걸 뭐라 그러나, 진보라고 하잖아. 진보 성향이 강한 패턴이 되는 거잖아. 예. 그런 분위기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 하면 투컴, 누가 뭐 발견해가지고 뭐 했다. 앞으로 미래가 참 밝다. 뭐 연구해가지고 뭐가 나타났다라든지 막 이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선생님, 그러면 작년에 챗지피티가 나오면서 올해 초에 챗지피티가 좀 이렇게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렇지. 그게 좀 지금은 조금 약간 그게 이제 상용화되는 게 사오미에서 되는 거고, 진년에 내년 같은 경우는 저게 상용화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확실하게 하는 거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챗봇이 나왔다. 다른 데서 막 만드는 거야. 우리 챗봇이 더잘 나가. 간목이니까. 개나 소나 우리 게 최고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런 것도 되고, 자, 우리는 생활이잖아. 우리가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들하고 상대해야 되잖아. 내년에는 어떻다고? 이런 인간들을 많이 본다는 얘기야. 그지? 그 이런 인간하고 싸우면 돼, 안 돼? 그 일간마다 달라지겠죠? 그걸 본다, 이런 거지. 크게 봐서. 그러니까, 진이라는 거는 무한, 경쟁의 시대다. 그쵸? 옛날에 그 취업 잘안될때 어떻게 했어요? 취업 전쟁이 일어나잖아. 그런 겁니다. 진이라는 거는.
취업 전쟁이라. 그 다음에 진이라는 글자 속에는 다양성이. 그쵸? 버라이어티라고 했잖아. 그지? 슈퍼마켓이라고 했잖아. 알록달록한 거잖아. 그지? 다양한 거란 말이야. 잡스러운 것도 되고, 그런 글자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진이라는 글자 속에는, 신자진 운동이 있죠. 그 다음에 임묘진에서 사오미, 아까도 설명했지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간다, 이런 거야.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간다는 게 어떤 거야? 크게 보면, 목생화죠. 목생화는 무슨 의미야? 목에서 수생목했던 목이 이제 목생화로 되려고 하는 중간 단계다, 이런 거지? 그게 그거야. 아까 내가 얘기한 거야. 공부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취업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 뜻이야. 그 다음에, 이제는 학교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순수했었잖아. 그죠? 사회 나가면 어떻게 돼요? 무한 경쟁의 시대로. 그러니까 이게 무한 경쟁이 실질적인 무한 경쟁이 아니잖아. 취업하려고 경쟁하는 거잖아.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취업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취업하는 사람, 취업 못하는 사람이 결정나겠죠? 그런 말, 그런 시대라 이런 거야, 내년이. 여러분. 취업해서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고. 직장을 잡느냐, 아니면 백수 되느냐의 문제라고. 굉장히 뭔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거죠. 치열하게 돌아가는 거고.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게 이런 진토인데, 이 진이 신자진 운동을 하는 건 무슨 의미냐 이거지. 임수의 신자진 수국 운동을 마무리한 거죠. 굉장히 중요해 이게. 수가 지혜라고 했잖아. 공부를 마무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취업 준비를, 취업하려고 공부를 마무리하는 거겠죠? 그런 의미잖아, 여러분.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총정리하는 시기잖아. 공부한 거를 총정리하는 시기. 총망라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 시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년 진년은 신년부터 시작된 모든 아이템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년엔 총망라 되겠죠. 그런 전시장이 되겠죠. 왜 그런 전시회 같은 거 있잖아. 미래에 뭐 해가지고, 뭐 무슨 박람회 해가지고. 그런 식이다, 이런 거지.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은 진년이 왔다는 거는 사주에 수가 있으면 진짜 마무리하는 거야. 수가 없으면 그거는 삼합으로 항상 보는 거야, 여러분. 방합이 아니야. 예? 아까 우리 선생님이 이걸 삼합이라고 했잖아. 이 삼합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가 삼합은 뭔가 발전이거든.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뭔가 노력이거든. 삼합은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노력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런 뭐 시험도 보고 학교도 다니고 오는 게 그게 그냥 하는 거요? 노력하는 거요? 그렇지. 좋은 직장 다니려고 하고 사회적으로 내가 돈 잘 벌려고 하는 거. 그런 마인드가 삼합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살려고 하는 거. 그냥
산속에 팍 들어가면 그건 삼합이 아닌 거야. 없어. 삼합이 아니야. 그 삼합은 어떻게 생긴 거야? 인간이니까 삼합이 생긴 거야. 조금이라도 남보다 더 잘 살려고. 유능해지려고. 그게 삼합이라고. 응? 그럼 명리의 명자에 요게 들어갔다는 삼합이 들어간 거 아니야. 그죠? 조금이라도 더 잘 살려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뭐다,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선생님 이제 강의한 게 이게 뭐냐면 인간이 이게 삶이라는 거는 둘이 있을 때는 얘기했잖아.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생각 나 혼자 그냥 막 이렇게 다니는데 부처님 앞에서 옷 벗어도 돼. 맞잖아. 혼자니까. 둘이면 합의 보면 되고 셋이면 이게 골치 아픈 거야. 셋이면. 그게 인간의 삶이라고. 그게 삶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남녀, 부부가 해서 새끼를 낳으니까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사랑도 잘 못하잖아. 새끼 눈치 보면서. 그게 인간의 삶이라고. 그게 삼합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삼합의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다 이거지. 그러면 그 지지에 뭐 자수가 있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내년에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이제 육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제 그거는 일간별 강의할 때 이제 내가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진이라는 신자진 수국 운동을 어떻게 마무리했느냐. 에? 진이 어떤 거요? 화를 여는 거 아니요? 사화를 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어떤 그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갈 것이다, 어떤 문명을 가지고 갈 것이다가 내년에 다 결정 난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해되죠? 내년이 그런 시대다. 그러면 이걸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물론 나이에 따라 틀려지고, 일관에 따라 틀려지고, 그렇지만, 큰 의미로 보면은, 일관을 떠나서 내년은 이 정보에 민감해야 돼. 응? 내년에 막 힘들잖아. 힘들거나 막 어디 산속에 탁 들어가가지고 그 핸드폰 안 봐보면 큰일 나겠죠. 아니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세일 난다 하는데 그 소문 듣고 들어야 내가 유리할 거 아니요. 마이크 방송 나오는 거잖아. 내 지진 나는데 지진 방송 안 들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 고기 잡으러 갔는데 어떻게? 일기예보 안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내년에 역학인들 어떻게 되겠어? 할 일이 많아지겠죠? 맞잖아. 할 일이 많아지잖아. 이게 마이크 든 거잖아. 그러면 내년에 역학이 굉장히 발전하겠죠? 역학이라는 인식이 사람들한테 많이, 그 내년 11월 달에 한번 보자고.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지지로 내년에 신자진 수국을 이루거나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에서 수의 운동을 마감하고 화의 운동, 화를 잘 쓰는 사람들은 운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시절을 맞춰서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네. 어쨌든, 일간별로 좀 쉬었다가 일간별로 간단하게 운세를,